오늘의 영상은 우리가 2020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이 되시면서 2020년의 세금, 개인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서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금년도에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고 또 우리가 받은 혜택들 그리고 정부 지원금들, 각종 론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 때문에 개인 세금 보고에 대한 2020년 미국 개인 세금 보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모두 헷갈려 하시는 명칭에 대한 부분을 좀 개념을 잡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의 방송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실업수당 그리고 정부 지원금 그리고 다 론에 관련되어 있는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처리를 잘 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누락시키지 말고 빠짐없이 비용 처리를 잘 해야지만 어차피 들어오는 인컴, 소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용을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하느냐,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 절세의 요건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영수증 등 그리고 증빙서류 등을 참 보관을 잘 하셔야만 되고요. 현재의 우리가 실업급여 또 이렇게 주마다 받으셨던 실업급여가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렌트 보조금이라든지 그 외에 그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메모를 해놓으신 다음에 엑셀 파일로 보관을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 컴퓨터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종이에 일일이 적으셔서 내가 주마다 언제 실업급여를 받으셨고 또 그 외에 추가 실업급여를 언제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은 언제 보조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날짜와 함께 쭉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텍스 감사가 내년 내후년엔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꼭 하셔야지만 나중에 낭패를 보시거나 또 그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어필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항목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내 개인세금보고 준비를 하실 때 터보텍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과 또 개인 세금 세무사와 회계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쨌든 간에 내가 받았던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쓴 비용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같이 확인을 하고 그분들과 공유를 해야지만 비용 처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받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미심쩍고 또 퀘스천마크가 있으시다면 금년만큼은 꼭 전문가들, 전문 세무사, 회계사분들과 같이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실업수당, 그리고 재택근무 등 예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세세한 우리가 명칭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한국분들이 그냥 의뢰의 회사 세금 보고라든지 개인 세금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계사를 통해서 맡겨만 놓고 있는 바람에 본인들이 어떠한 명칭을 쓰고 있는지 정확한 명칭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개념을 잡는 시간을 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세금 환급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이거는 텍스 리펀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 텍스 리턴, 텍스 리펀드 요거 헷갈리시는데요. 우리가 세금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텍스 리펀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참 아쉽게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방송을 드리고 있지만 2019년도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한 금년도 세금을 보고를 제가 3월달에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텍스 리펀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영상을 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개인인 경우에 미국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연방소득 Federal Tax라고 하죠.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주에 내는 스테이트 텍스 그리고 우리가 주마다 그 안에서 카운티 텍스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방세를 납부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회보장세,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고 하죠. 메디케어 텍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부분의 포괄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방세, 스테이트 텍스, 주세 그리고 몇몇 지방 도시들은 지방세를 내기도 하고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 그 다음에 메디케어 텍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내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세금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의 환급을 받는 tax refund 혹은 tax rebate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tax return 이라고 있습니다. tax return은 tax refund 하고 좀 헷갈리시는데요. 작년 회계 년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소득, 비용, 보유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등을 계산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명칭이 세금에 대한 tax return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refund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될 세금을 비교를 해서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받는 것을 세금의 환급, tax refund 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흔히들 알고 있는 tax를 보고할 땐 W-2 form 이라는 게 있고 1099 이라고 있습니다. 자, W-2 양식은 우리가 원천 징수 영수증 이라는 한국말로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고용인이, 그러니까 사장이, 회사 대표가 연말에 피고용인, 일한 종업원, 지급해야 되는 양식으로서 원천 징수,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주급과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내어주는 연간 임금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알려주는 내용의 종이고요. 그리고 서류이고요. W-2 양식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피고용인, 그러니까 내가 일한 사람이라면 나한테 회사로부터 전달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W-2의 기준일자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주된 세금은 연방세, Federal Tax이고요. 이 세금은 미국에서 수익이 발생한 모든 사람들이 납부를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에 State Tax, 주세라고 있습니다. 주세는 연방세에 추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 발생한 수익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 텍스라고 하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로컬 텍스를 납부해야 되는 주가 있는데요. 사실은 주마다, 이제 지역마다 이런 부분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는 소득에서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세, Medical Tax가 있죠. 이 세금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H2B 소지자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DS-2019 양식하고 회사 대표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과 함께 W-2 양식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개념을 제가 한번 짚어 넘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동안에 받으셨던 실업수당, 그 다음에 팬데믹 Unemployment Insurance에 대한 PUA, 뭐 여러가지 명칭에 따르는 이런 실업수당. 실업수당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실업수당은 연방세법으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내셔야지만 됩니다. 실업수당을 수령하시면서 연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옵션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금 보고 시에 세금을 내셔야지만 됩니다. 따로 내셔야 되겠죠. 사실 목돈이 또 나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 받은 실업수당에 대해서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1099-G라는 양식이 각 주정부로부터 발행이 되실 겁니다. 세금 보고 시에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리 10% 수령금액에서 미리 공제를 하고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도 내가 세금을 공제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말 이후에 현재까지 실업수당을 받아서 12월 31일까지 받은 날짜, 금액, 그리고 그 추가로 받으신 추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마다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집행하고 있는, 내가 진행하고 있는 회계사, 세무사만 정확하게 그대로 믿고 저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도 헷갈리시고 굉장히 혼동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는 한국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라는 데를 통해서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하거나 간단하게 쉽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로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고 또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 첫째로는 $1,200, 1차 지원금 때 받으셨던 성인 1인당 $1,200와 이번 주부터 받게 되시는 $600에 대한 지원금,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이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경기부양법 Care Act에 의해서
대해서 1인 성인 1인당 받으신 1200달러 그리고 600달러에 대한 부분은 실업수당과는 다르게 내년에 소득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주기로 한 세금 특혜 Refundable Tax Credit이라고 하고요.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의 세금 보고를 근거로 미리 당겨서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냈던 분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부양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환급성 세금 크레딧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부양지원금을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받으신 납세자 세금을 내는 분들인 경우에 내년 세금 보고에 지급받지 못한 금액만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은 어제 날짜의 영상으로 올려드렸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3월 달에 큰 사태 이후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이번에 재택근무에서 익스펜스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세금보고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택근무에 따른 세금 공제는 자영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좀 위험하다 싶어서 다른 주에 가셔가지고 타주로에서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주한 지역과 머문 기간 동안에 따라서 잘못하면 머문 기간 주에 따라서 양쪽에서 양쪽 주에 모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은 금년에 만큼은 전문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 회계사 세무사 분들을 통해서 내가 재택근무로 발생한 지출 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세 세금을 절약하시기 위해서 내가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을 혼동하실 수가 있고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을 아리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문 회계사 분들하고 꼭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애매모호한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가 어려움이 있으면서 주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종교기관을 통해서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도 꼭 잘 챙기시고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경기부양법에 따라서 최대 300달러까지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액헌금으로 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부 영수증이나 은행 기록 체크를 발행하신 분들은 은행 기록 같은 증빙 서류를 꼭 보관하셔야지만 되고요. 250달러가 넘는 기부금은 기부단체가 발행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기부 증명서를 받아 놓으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은행 거래를 하시면서 메이저 은행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 스테이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스테이트먼트를 보셔가지고 프린트아웃 종이로 프린트를 하실 수도 있고 PDF 파일로 프린트아웃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꼭 보관을 하시고요. 체크를 발행하신 부분들은 그 체크 넘버에 따라서 이 명목이 무엇에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에 대한 관련입니다. PPP에 사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 처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Property Damage, Supplier Cost, Worker Protection Expenditure 등의 항목도 PPP의 상환 면제 신청 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환이 면제된 PPP는 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들 조금 헷갈리시고 조금 혼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PPP에 대한 부분, 기부금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받았던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절세를 하시기 위해서 세금을 절약하시고 내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부분은 첫 번째로는 주변에 계시는 회계 세금 보고 전문을 하시는 분들을 이번에는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통한 내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스테이트먼트를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꼭 파일이나 종이로 보관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받았던 실업수당이나 정부 지원금, 그란트, 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날짜와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정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실 분들도 있고 시간에 대해
대해서 헷갈려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보고 4월 15일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벌써 1월 2월이면 많이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영상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부분을 PDF로, 그 다음에 내가 받았던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날짜와 금액, 그리고 PPP론 기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하셨다가 주변에 계시는 세금 보고 준비 전문인들과 같이 꼭 준비하셔서 세금에 대한 낭패, 그리고 환급, 세금을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뉴욕키다리쌤을 시청하신 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자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뉴욕키다리쌤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